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푸티처럼 화면에 보이는 4개의 모니터를 카메라 트래킹을 이용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영역에 카메라 트래킹을 진행하게 되면은 전체 영역에 기본적인 3D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각각 모니터에 맞춰서 코너핀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 사용할 기즈모는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 카드 투 트랙이라는 기즈모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아래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인스톨을 해주셔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일단은 카메라 트래킹하기 위해서 먼저 일단 카메라 트래크 노드 하나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연결하시고 기본적인 영역이 지금 저희들이 트래킹할 이 모니터의 영역은 지금 제가 일부러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니터의 영역들을 다 켜놓은 상태입니다.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블랙인 상태일 경우에는 트래킹 데이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촬영하실 때이 모니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 픽셀이 어느 정도 추격을 할수 있는 영역의 범위에 있는 상태로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트래킹 영역은 그대로 한 200개로 할까요? 200개 정도로 하시고 바로 트래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집 뒤에 유리창이 있긴 한데 반사가 있긴 한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트래킹을 진행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매뉴얼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방법이 지금 마스크를 설정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될 것 같은 이유 있습니다. 이렇게 트래킹이 됐다면은 일단은 유리창 쪽에 있는 반사들은 썰블 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어중간한 애들은 미리 제거하는 게 나중에 썰블에서도 조금은 완전하게 다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썰블을 했을 때도 또 임프로브를 할때또 추가적으로 보정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설정하시고 바로 썰브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썰브 들어가시면 일단은 먼저 에러 수치값은 1.74 약간 수치값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delete unsolved, delete rejected를 하시고 약간 max3의 에러와 max1의 수치값들을 조금 내려서 좋지 않은 포인트를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delete rejected 약간만 조금 더 delete rejected 1.31 전반적으로 아직 트래킹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저희들 트래킹할 영역의 모니터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delete rejected 한번 어느 정도 1 이하 1 영역까지 가능하다면 오케이. 자, 0.97까지 이 정도면은 될것 같아요. 더 이상 내렸다가 여기 중요한 포인트들이 없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솔브를 눌러서 다시 한번 솔브를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0.92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바로 씬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의 영역에서 지금은 제가 3D 오브젝트를 배치하는 영역이 아니라 여기 있는 2D적으로 각각의 모니터에 화면을 교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코디네이션 없이 바로 씬 하나를 생성하도록 할게요. 뭐 카메라만 생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각각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너핀을 추출할 거예요. 카메라만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카메라 해서 이제 트래킹 데이터에 대한 카메라까지 생성을 했어요. 자, 생성하셨다면은 일단은 이 부분들은 백드롭으로 카메라 트래킹이라고 일단은 구분을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자, 원본 하나를 카피를 하셔서 이제 첫 번째로 교체할 중심부에 있는 이 모니터에 대한 코너핀 데이터를 카드 투 트랙이라는 기증으로 이용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푸티지를 선택하시고 카드 투 트랙 기즈모를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하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뷰어는 카드 트랙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카메라를 카피를 하셔서
여기에 BG는 제드 푸티지로 연결하시고 카메라 노드는 카메라 제 트래킹 카메라 쪽으로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기존의 피크 영역이 빨간색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 영역이 이제 저희들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중심부에 있는 VFX 에드라고 되어지는 이 부분들의 트래킹 코너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크의 영역은 여러분들이 좀 추격하기 좋은 적절하게 있는 엣지에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 모니터 외곽 자리에 있는 이쪽에 제가 일단 첫 번째 피크를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프레임에서 위치를 시켰어요. 여기가 조금 명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해당되는 제가 1프레임 영역의 레퍼런스 프레임이죠. 레퍼런스 프레임 영역에서 여기 피크를 위치를 시켰다면은 여기서 셋을 누르도록 하세요. 자, 셋을 이렇게 설정하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카드와 같은 이 그리드가 매핑된 카드 영역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하나의 코너핀 역할로서 나중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더미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잠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서 하시게 되면 한 33프레임 영역 하시면은 지금 여기 초반부에 레퍼런스 프레임에 있던 피크의 위치가 이제 전혀 매칭이 되지가 않죠. 자, 이 부분은 일단 33프레임 영역에서 제가 여기 있는 Z 영역에 스케일 영역들을 추가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자, 여기 이쪽 부분들이 방금 초기에 제가 위치시켰기 때문에 이쪽 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좀 신을 크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스케일을 네, 이렇게 지금 한 10.04 물론 알트 클릭하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이 수치값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대고 플레이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제대로 정확하게 마지막 프레임까지 지금 모션 블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벗어나더라도 나중에 모션 블러 적용하시면은 정확하게 매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의 영역에서 자, 기존 영역에 정확하게 이쪽 엣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셨다면은, 자, 여기에 해피, 만족하시다면은 해피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어저스트 지금 코너핀 데이터를 추출할 기본적인 이 포인트의 위치 값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약간 U 스케일, 전체 스케일을 조금만 줄여보도록 할게요. 줄여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여기 있는 translation, notation, scale에 대한 이 더미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렇게 되어진 영역이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뭐 카드 오브젝트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rotation 방향이 조금 더 어긋나 있죠. 그래서 rotation의 영역을 제가 여기 있는 X축을 이용해서 약간 Z축인가요? Z축을 이용해서 지금 그린 라인을 이점으로 어느 정도의 저희들 교체할 영역에 로테이션 방향을 이 퍼스백이 맞도록 설정을 라인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셨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제 4번 Go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자, 현재 교체할 데이터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센터 M이라고 모니터라고 설정하시고 레퍼런스 프레임은 제가 1프레임으로 이렇게 일단은 설정을 했습니다. 자, 레퍼런스 프레임 1프레임. 1프레임에서 저희들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자, OK를 눌러주시면은, 잠시 지금 3D에 있는 데이터들을 계산을 해서, 지금 코너핀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뽑기 때문에 약간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현재 4개의 데이터가 설정이 됐는데, 뭐 해당되는 위치의 카드 오브젝트, 뭐 코너핀, 뭐 로토에 대한 여기에 로토에 대한 뭐 이런 쉐입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 카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카메라 그 위치에 카메라 프로젝션을 할 경우에 따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너핀 데이터만 2D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코너핀 나머지는 지우고 코너핀 데이터만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일단은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백드롭으로 일단 하나를 만들고 여기에 센터 데이터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센터 데이터
지금 네 개의 여기 지금 카드주 트랙이 만들어져야겠죠. 자, 센트 M 하나가 만들어졌다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최종적인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본 하나 카피를 하신 다음에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체크보드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자, 체크보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미리 저희들 위치를 저희들 중심부에 있는 모니터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코너핀 데이터 하나 붙여주시고 미리 트랜스폼 하나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일단 1프레임, 저희 레퍼런스 프레임 1프레임에서 레이아웃을 모니터의 스크린에 대한 위치를 잡도록 할게요. 자, 약간 스케일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너핀 데이터를 이용해서 1프레임에서 각 핀에 맞게 위치를 해당되는 소스 이미지를 코너핀 데이터를 이용해서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1프레임에서 일단 위치 잡은 다음에 여기에 그 코너핀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연결하시면은 코너핀 데이터 역시 1프레임에서 레퍼런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잠시 플레이를 해서 잘 매칭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별 크게 약간 좀 마지막 움직일 때 이쪽의 영역에서 약간 이쪽 사이에 좀 벌어지는 간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나중에 모션 블러 적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보정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코너핀 데이터의 영역에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조금 부족한 영역 많이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약간 살짝 키프레임을 해당되는 프레임에서 한두 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뭐 갖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한 모션 블럭 테스트 해볼까요? 종 영역에서 일단은 여기 코너핀 데이터를 2D 벡터 블루로 사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모션 블루 2D 노드 하나 연결하시고 바로 여기 코너핀 데이터 값을 포인트 하나 dot 노드 하나 만드셔서 2D 트랙 2D 트랜스프로 연결하셔서 벡터 데이터를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벡터 블루를 적용을 해서 해당되는 UV 채널은 모션으로 변경하시고 모션 어마운트는 일단 1 정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1 적용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션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디스토션 된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모션 블루의 데이터 값이 이쪽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모션 블루 영역은 여기 쪽을 영역 기점으로 모집을 일어났는데 여기 픽셀의 영역이 그 영역을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디스토션 되는 픽셀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해당되는 모션 블루 영역의 범위를 좀 넓혀주게 되면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 옵션은 Expand Blue Vivid Box의 영역은 자, 이렇게 조금은 수치값을 높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박스의 범위를 좀 높여주시면은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자,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잠시 모션 블루를 잠시 디세이블 하고 부분적으로 이런 쪽의 영역들은 뭐 1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정확하다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키프레임을 설정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다가 약간 벗어나는 지점이 좀 있겠죠.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살짝 한두 프레임 정도 키프레임을 주게 되면은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영역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프레임 쉬고 약간 벗어나는 영역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모션 블루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설정하시고 모션 블루를 적용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영역 하나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센터 쪽의 모니터 자체는 아주 손쉽게 교체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나 설정하신 다음에 일단은 모션 블루 영역은 아주 일단 작업하는 동안 디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센터 쪽이 데이터가 됐다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모니터 하나를 더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
카드 투 트랙은 지금 이름을 지금 센터 모니터 총 4개의 카드 투 트랙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벨을 해서 약간 구별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는 센터 트랙이 아니라 여기 안에서 다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두 번째 여기 왼쪽에 있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모션블러 적게 일어나는 위치점으로 가셔서 여기를 여기서부터 핀을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투 트랙 하나 노드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 BG 똑같이 연결하시고 카메라는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자 반드시 뷰를 연결을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피크를 통해서 위치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름은 left monit라고 설정하고 컬러도 조금 다르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크는 뭐 약간 구별하기 좋은 영역으로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픽셀의 이쪽 외곽은 좀 전체적으로 좀 검게 설정이 된 상태라서 이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면 이쪽 여기서 이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영역에 자 이쪽 영역에 지금 46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나를 지금 더미 오브젝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뭐 여기서 플레이를 하면서 자 여기서 지금 벗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방금 초기에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형성을 했던 그 위치를 했는데 센터적인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Z의 슬라이드를 경우에 따라서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 가까이 왔다면은 Alt 클릭하시고 조금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조금 미세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게 한 두 번만 해주시면은 전체 다른 이 플레이를 하면서 얘 포인트는 딱 센터점을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 행복하니까 해피 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앞서처럼 뭐 안 하셔도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보기가 좋은 게 좀 나 작업하기가 원활할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스케일을 전체적인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면 지금 그린 라인이 좀 나타나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있는 모니터에 기본적인 퍼스펙을 좀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지금은 제가 뭐 코너핀 데이터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 부분들은 카드 오브젝트에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퍼스펙의 위치 카드 오브젝트 생성 위치이기 때문에 카드 오브젝트를 좀 필요하다면 생성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에 대한 로테이션 영역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주시면은 초기에 여러분들이 카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조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략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Go라고 지금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자 그냥 Go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Go의 영역에서 잠시만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 프레임을 어디서 교체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모션 블러가 조금 적은 영역에 한 39 프레임에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 프레임에서 고우라고 하시고 자 여기서 left monit라고 해서 38 프레임 레퍼런스 38 프레임에서 교체해서 코너핀 데이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o perspective problem detected yes라고 누르도록 할게요. 여기서 지금은 제가 여기 코너핀 데이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코너핀 데이터 하나 만들어 주셨다면은 이 앞서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체크보드 하나 설정을 해서
코너 핀, 트랜스폼 이용해서 일단 저희도 38프레임에서 레프트 모니터에 대한 레이아웃을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노드는 다 끝나고 수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스케일을 좀 조정하신 다음에 해당된 상위에 있는 코너 핀 이용해서 이제 그 교체할 각각의 핀, 코너 쪽 영역에 이제 소스인 체크보드를 위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이제 이 상태의 영역에서 여기 데이터, 코너 핀 데이터를 연결을 해주시고 한번 볼게요. 약간 살짝 벗어나네요. 자, 이게 튕기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 코너핀의 키프레임 한 두 개 정도의 키프레임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8S는 일단 저희도 레퍼런스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역시도 카메라 트래킹이 좋지 않으면은 제대로 뽑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이 트래킹 데이터를 해서 지금 각각의 2D 트래킹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서 이쪽에서 좀 밀리네요. 어차피 이쪽 영역은 나중에 모션 블루 주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아니죠. 아, 여기서 조금 많이 공간이 커버가 되네요. 이쪽 영역에서 약간 아까 그런 메시지가 뜬나 봅니다. 이런 빨리 움직이는 영역은 모션 블루여서 충분히 커버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튕기지 않으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모션 블루 쪽으로 나중에 적용을 해서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영역에서 나머지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두 대 모니터를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역시 카드주 트랙에 대한 노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카드주 트랙 기즈모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역시 BG 노드 카메라 연결하신 다음에 여기 노드 이름은 라이트 M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도 약간 다르게. 자, 여기서 일단 좀 위치가 여기 이쪽 모니터는 전 프레임에 걸쳐서 지금 모션 블루가 있네요. 그래서 대략 뭐 좀 가능한 적은 프레임에서 한 95프레임에서 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어를 반드시 연결을 해주시고 피크를 일단은 이 센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셋지라고 하신 다음에 자, 플레이를 하면서 여기 핀 하나를 어긋나는 핀의 영역들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벗어나죠. 여기에 센터점이 이쪽으로 가능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Z의 수치값을 조정을 하셔서 가능하죠. 예민하게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다시 플레이를 하면은 가능한 이 사이에서 머물러 있죠. 자,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모니터 영역은 밖으로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자,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플래닛 트래킹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영역들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두 번의 트래크를 또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좀 까다롭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충분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해피를 불러서 adjust TRS 데이터를 하나 형성하시고, 일단은 조금 더 약간 스케일을 전체 퍼스펙 라인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고, 자, 여기에 로테이션 방향을 구성을 하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으로 가능한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안 하셔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약간 나중에 데이터 앞서 얘기했듯이 3D 데이터에 대한 영역까지 만약에 추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일단은 가장 좋은, 일단 첫 번째 영역에서 제가 교체하기 좋은 프레임이 94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o 라고 눌러서 라이트 M1 이라고 94에서 코너핀 데이터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코너핀 데이터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delete. 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체크보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코너핀 트랜스폼 모드 하나 연결을 하셔서 일단은 레퍼런스 프레임 94 프레임에서 레이아웃을 잡도록 할게요. 스케일 다운. 오히려 보통 뭐 트래킹 할 때 빨리 움직이는 천천히 움직이는 보다 빨리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모션 블루가 있고 조금 미비한 트래킹 영역은 이런 모션 블루 영역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트래킹이 조금 부정확해도 이렇게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움직이는 게 더 까다로워요. 자,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코너 핀을 하나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서 같은 부분으로 약간의 키프레임으로 충분히 고정을 해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어느 정도의 그 자리를 가능한 유지를 하고 있죠.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은, 자, 여기서 저희들이 94 영역에서 일단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키프레임을 설정한 다음에 약간의 부족한 영역은 살짝 공간을 보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리 키프레임을 그대로 해당되는 밸류 값으로 키프레임 주시고 다시 나타날 때 여기서부터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모니터가 베젤이 좀 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적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영역이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뭐 두 번 정도 걸쳐도 충분히 이 3D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잘 추출이 됐습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여기 똑같이 하나 더. 자, 카드 투 트랙 하나를 더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카드 트랙 생성을 하신 다음에, 자, PG에 이쪽으로 연결했네요.
BG 연결, 카메라 쪽으로 연결하시고 마지막 남은 영역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오 연결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148프레임 이 마지막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전체 프레임에 걸쳐서 지금 모션 블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뭐 어떤 프레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쪽에 코너 쪽에 제가 세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플레이를 추가적으로 좀 진행하셔서 초기 위치로 여기 있는 제스케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가능한 초기 잡았던 위치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해피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뭐 퍼스펙을 맞추고 싶다면은 기존 영역에 정도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자, 고라고 치는데 뭐 한 요정도 143 영역에서 코너 핀 데이터 값들을 생성하도록 할게요. 예, 라이트 M2 라고 하셔서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여기도 지금 약간 뭐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죠. 지금 여러가지 뭐 지금 전체적인 퍼스펙 영역이 맞지가 않다라는 영역인데 일단은 예스 픽스에 대한 영역을 하시고 예스라고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일단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너 핀 쭉 한 데이터 하나 가지고 오셔서 143 컨트롤 C 컨트롤 V 코너 핀 트랜스폼 M 키 오버 이용해서 143 프레임에서 지금 레이아웃을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시고 일단 비슷한 영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구성하시고 앞서 코너핀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부분들은 앞서 코너핀만으로 키프레임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다시 트래킹을 지금 이 부분 다시 한번 시도를 하시든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었죠. 앞서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이 해당되는 모니터에도 약간의 그 에러 메시지가 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약간 핀의 키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문제가 있죠. 자, 이거의 문제는 저희들이 트래킹을 할 때 트래크 영역 쪽에서 여러분들 트래크 포인트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크 포인트를 확인하시면은 지금 다른 쪽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트래킹 포인트들이 풍성하게 어느 정도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죠? 설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전체 영역을 저희들 커버할 수 있는 코너 핀의 데이터를 충분히 생성을 할 수 있는 이 핀들이 데이터들이 여기 전반적인 영역에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모니터 영역에서는 지금 뭐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여기 정도 그리고 이쪽 영역 부분들에 전반적인 이 전체적인 이 모니터의 이 사각의 영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평균 데이터로 가질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충분히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에 여기 있는 카드 투 트랙의 영역은 카메라 데이터의 값을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있는 데이터를 그 위치 값을 뽑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있는 평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 분포가 안 되어질 때는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카메라 트래킹을 카드 투 트랙을 이용해 주신다는 가정 하에는 사실은 트래킹을 다시 하셔서 충분히 여기에 있는 위치점들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값을 추출하는 게 추출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체 지금 4개 중에 3개가 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그 모카에서
플래닛 트래킹 이용해서 이 부분만 따로 추출하는 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저희들은 지금 카드 투 트랙이라는 하나의 기즈모를 이용했기 때문에 방금 이러한 문제점들을 추가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그럼 트래킹을 이쪽 영역만 좀 제대로 뽑은 다음에 이 부분들 방금 제가 얘기한 영역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저 역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지우고 다시 해당 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트래킹 여기서 수정하면 다른 쪽에 카메라 데이터 값도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존에 카메라 트랙 노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이번에 모션 블루가 여기에 좀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제가 뭐 한 300개의 피처 포인트로 하시고 트래킹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트래킹이 진행이 되셨다면 일단 바로 서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랙 영역은 수치가 상당히 높죠. 이전에는 제가 필요 없는 영역도 미리 제거를 했는데 지금 제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치값이 좀 높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지금 빈 블랙앱의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쪽에서만 지금 전체적인 피처 포인트들이 분포되어져 있고 블랙의 영역의 부분들은 지금 사실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트래킹 포인트에 포인트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분포를 하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Little Rejected. 역시 여기도 여기가 일단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은 Little Rejected 1.46.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들이 순간적으로 이쪽 영역에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0.49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 새로 카메라 하나 생성하셔서 이제 이 부분들은 라고 하시고 일단 기존보다는 조금 포인트는 어느 정도 조금 많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카드 투 트랙 하나 노드 생성을 하셔서 이제 카메라 새로 생긴 카메라로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피크를 현재 프레임에서 바로 여기 콘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셋 하신 다음에 약간 움직여서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일치하는 그진 지금 약간 벗어난 정도고 그걸 엄청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이 정도 영역에서 스케일을 제 수치값을 조정해서 조금만 위치를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하시고 해피 허스펙 맞추도록 할게요. 적절하게 U 스케일 조정하신 다음에 그린 라인 해서 대략 이 정도면 설정하시고 레퍼런스 프레임은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115 라이트 M2 하고 115에서 역시 지금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어느 정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에러 메시지인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판단을 하도록 할게요. Yes.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킹 데이터에서 이 코노핀 데이터들을 추출하기 때문에 역시 그 해당되는 영역에 데이터 값이 3D 데이터 값이 없다면은 많이 분포되지 않았다면 지금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앞서 그 하나가 지금 왼쪽에 두 번째 모니터도 약간 에러 메시지가 뜨긴 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코노핀 키프레임으로 수정이 가능했죠. 이 부분들도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튀어버려서 억지로 키프레임을 수정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굳이 이 카드 투 트랙을 설명한다고 여기서 억지로 해결할 필요는 없겠죠. 충분히 다른 방법이 없으면 몰라도 충분히 다른 방법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00%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15프레임에서 코너핀 데이터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죠? 약간 벌어지는 정도가 또 약간 이 정도 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일단 봅시다. 115에서 키프레임을 먼저 엉뚱한 곳으로 튀지는 않긴 하지만은 제가 키프레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굳이 글을 굳이 이걸 억지로 이용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키프레임 설정하시고 여기 쪽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 116프레임 키프레임 이 부분들은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벌어지는 영역에서 사라지기 전 이 정도 영역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커브를 키프레임을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키프레임을 줘서 한번 플레이를 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아까처럼 아예 트래킹을 다시 하기 전에 그 해당되는 트래킹 데이터로는 뭐 전체를 튀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만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